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야,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동 다니면서 한 500분 정도 작가 선생님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작품은 처음 봅니다,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세요. 예, 예. 야. 야, 선생님께서는 이런 작품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거 이제 그 두 가지 종류의 그 작품이 있는데, 하나는 오브제. 오브제? 오브제. 예. 하나는 엠페스토. 예. 엠페스토는 물감을 두껍게 해가지고 입체감 있게 나오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예.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 예, 선생님. 야, 선생님, 지금 요거는 소나무인가요? 예, 소나무 껍데기를 가지고 만든 거죠. 아~ 속은 비어 있어요. 아, 소나무 이 버걱 뇌피 요거만 가지고? 그렇죠. 속은 비어 있어요. 이야. 예. 그래서 이게 가볍습니다. 아, 생각보다. 예, 예. 그게 지금 캔버스에 붙이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캔버스는 아니죠. 예. 이제 워낙 무게가 있으니까. 이쪽에 뭐 설치 예술이라고 할까. 아, 예. 예. 아니, 이거는 그렇고요. 뒤에는 보면 캔버스 위에 뭐 캔버스 위에 돌기 된 것은 오브제. 예, 예. 뭐 화가들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물감을 가지고 캔버스에 하도 많이 올려서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뭘 갖다가 물감만 붙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만든 실제 물감을 갖다가 다 붙인 거죠. 아, 하느님이 만든 물감. 물감. 예. 대단한. 이게 이거를 오브제라고 합니다. 예. 그 보면은 저게 액자 틀입니까? 액자 틀? 저 액자는 내가 조각가니까, 예, 내가 조각을 한 거지. 잠깐만 가볼까요? 와, 이것도 실제 선생님께서 조각을 하신 겁니까? 그럼 이것도 작품이네요. 작품이죠. 예.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빚어요. 빚어가지고 실리콘으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캐스팅한 거예요. 푼 거예요. 성형을 떠서 예. 붙는 거죠. 붙는 거죠. 이야, 대단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런 작업을 얼마 정도 하셨나요? 몇십 년 동안?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텐데요. 아니에요. 제가 6살 때부터 선생님이 가방 끌고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오래, 뭐, 내가 지금 85이니까 뭐 한 거의 80년. 80년. 그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림을 어떤 그림부터 시작하셨나요? 그냥 도화지에다 그림? 미국에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45년 전이죠. 45년 전에 미국 가기 전에는 동양화를 했어요. 그 정부에서 대상도 받고. 오, 동양화로? 동양화로. 네, 문인화, 동양화. 예, 동양화로. 그러니까 미국 가고 난 다음에는 동양화를 몰라요. 미국에서는? 그냥 캔버스 위에 오일 칼라, 라이스 페이퍼에 목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예, 미국에서 동양화라는 것을 특별히 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뭐 현실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양화로 전향을 했어요.
전향한 지가 한 50년 됐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작품 활동을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서 작품 활동을 뭐 공부도 하면서. 지금도 하시나요? 미국에서? 인연이 지금도 있나요? 아직도 지금 미국에 집이 있어요. 집에 있어요? 네, 화실이 있어요. 예. 미국에서 이제 화랑도 한 10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예. 스카시테일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는 가정 뮤지엄, 홈 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 가정 박물관을 하고. 가정 박물관? 상가에서는 그냥 화랑 갤러리. 예. 위 갤러리 파이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의 이 거의 설치 조각 작품에 전줄 만한 이 회화 작품을 미국에서 먹힙니까? 아, 미국에서 먹힙니다. 획기적이다. 예, 오히려 사실은 뭐 그렇게 뭐 흔한 건 아닙니다. 흔하진 않지만은 저의 설치에서는 뭐 사실상 뭐 쇳덩어리를 갖다가 뭐 조각 이렇게 뭐 조립해가지고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옆에 딱 지나가면 그림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걸 전시 못했어요.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집에는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야, 저쪽에 좀 잠깐 가볼까요? 뭐 저쪽에. 와, 이거는 뭐, 어딥니까? 이 그 철원의 그 예, 협곡. 예, 협곡. 그걸 통째로 예. 뜯어온 거. 예, 예, 맞습니다. 예.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뭐, 이 고드름이, 그, 저기, 석수라 그러나요? 예. 동굴에 가면 이런 게 비치듯이. 예, 석순, 예. 예. 석순, 예, 석순, 예. 이야. 예, 그런 식으로. 뭐, 공룡 하마인가요? 공룡인가요? 이거는 좀 말. 말, 이쪽에도 말이고요. 예, 이쪽에도 말이. 이야, 이게 지금 뿌리를 거꾸로 뒤집어 놨는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좀 잘 관찰하세요? 그냥 뭐 나무네요, 그죠? 예, 예. 소나무가 뭐, 여기 예. 화면으로 보면 저 뒤에 있는 거하고 예, 예. 그러면 그림으로 그냥 그대로 예, 보이네. 예, 예. 야, 이쪽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요. 와, 이건 지금, 전시하기도 운송도 그렇고 굉장히 이 케이스를 짜서 아니에요. 그냥 옮겼습니다. 그냥 옮겼는데 이제 5톤 추럭에다가 네. 5톤 추럭 또 긴 5톤 추럭 이래가지고 이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혼이 났어요. 와, 이걸 이 한 점이 한 점만 놓고 한 점만 놓고 또 이렇게 이제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러니까요. 예. 아, 포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포장을 못해요. 포장을 해야 오히려 더 파손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이제 12월 18일에 카타르에서 예. 전시를 하는데 저하고 이거 가져 여기 그랜캐니언이에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 작품을 보고 따라 할 만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다. 제가 못 봤어요. 예. 그런 조건은 있어요. 엠페스터 데크니 오브제. 예. 조건은 예. 있는데, 예. 그걸 현실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 보면은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관람객들 반응이 대단합니다. 야, 저희 선생님 한 점만 더 볼까요? 예, 예. 야, 선생님 지금 작품을 막 바닥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게 됐어요. 예, 예. 이건 파도니까 당연히 연출된 거죠? 예, 그렇죠. 파도인데 뭐 바닥이 있어야지. 그러면 세워놓을 순 없죠? 예, 예, 예. 저쪽 좀 볼까요? 예. 와. 야, 요건 좀 선생님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예. 예,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 새 천사가 예. 하늘의 기대를 이 지상에 전하는 그런 것을 묘사한 거예요. 야. 왜냐면 저게 이제 모래시계가 있잖아요. 예, 예. 시간이 없다. 모래시계? 모래시계. 천사가 모래시계를 갖고 있는 예, 모래시계. 성경하고. 하늘은 저, 성경은 저 위에. 예, 예, 예. 그리고 여기는 시계며. 예, 시간이 없다. 예, 법을 순종해야 된다. 아, 예, 시간이 없다. 시간을 아껴 써라. 예. 시간을 아끼고, 예.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그런 표현이지. 그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장면. 예. 그다음에 이게 아태 지회에 예. 동남아에 여덟 나라가 있어요. 아 예. 예. 이렇게 스리랑카. 예. 몽골리아. 예. 그다음에 일본. 일본. 대만. 한국. 야 여기 한국입니까? 그럼 이게 최근에 그린 거네요. 롯데타워, 예, 롯데타워,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몽골리아. 예. 네팔.
그분이 예수님의 승천장면, 소라는 장면. 대단합니다. 아, 제가 아주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네. 아, 제가 오픈할 거 막 행사할 때 왔어야 되는데, 아, 좀 늦었네, 보니까. 예, 행사 아, 오늘 좋았어요. 예.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네네. 잘 몰라요. 왜 연락이 없었어요? 글쎄. 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여기는? 아, 여기 강미덕 선생님께서 예. 전시회를 하시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시는 거고요. 저하고 뉴욕에서 이미 만났던 분이고. 뉴욕에서? 예. 네. 근데 선생님께서는 화가지만 또한 조각, 그 다음에 음악도 작곡하시고 시도 한 20년 이상 쓰였어요. 이야. 시집도 한 세 권 내셨고 예. 일종의 그 토탈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오래전부터 친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보러 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보면은 이 인맥이 아주 독특한 예. 세계적인 예. 어디에 없는 분들 이런 아니, 분들과 아, 저 그런 분들 너무나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국 전시회 끝나고 카타르를 가세요. 카타르에 가서 한국의 이런 좋은 풍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주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한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저는 한강 선생님을 서울예대 연극과 있을 때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예대에서 문창과의 예, 교수님이셨고 굉장히 자상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전업 작가로서 본받을 만한 최고의 작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연히 노벨 문학상 받으셔야 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영광이 세상에 없죠. 대한민국에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그럼요. 그럼요. 또 선생님은 언제 봤습니까? 네? 선생님은 언제 받아요? 저는요. 아, 그거 받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